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시드니의 모노폴로, 와인과 칵테일을 곁들이기 좋은 유럽식 레스토랑입니다. 3년 연속 투엣을 받은 모노폴은 독점하고 있는 와인이 많을 뿐더러 올해의 와인 리스트를 비롯해 와인 관련 수상 경력이 많은 곳인데요. 모노폴의 소믈리에인 닉은 무려 500개 이상의 와인 리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내부는 어두우면서 시끌시끌한 게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셰프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바 자리에 착석하였고 1인 $75의 테이스팅 메뉴와 3가지 메뉴를 추가 주문하였습니다. 샤키테리 플래터와 사와도우, 그리고 추가로 주문한 테린이 함께 나왔습니다. 훈제된 양지머리, 소의 혀, 소금에 절인 목살 부위,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샤키테리가 나옵니다. 종류에 따라 식감의 차이가 컸는데요. 소혀는 메말라 보이는 게 먹기 싫을 정도로 비주얼이 좀 징그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입안에서 촉촉하고 부드러운 목살 부위에 샤키테리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추가 주문한 테리는 단단하게 다져진 돼지고기와 버섯이 차갑게 식혀 나오는데 함께 나온 멜론 피클과 같이 먹어도 돼지고기의 비린맛이 강해서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음식 모두 전체 요리로 와인을 시작하기 좋은 메뉴였습니다. 은은한 핑크피시 도는 킹피시가 나왔습니다. 시드니 미스터왕에서 먹었던 킹피시가 미어 콜라비로 새콤하게 맛을 잡았다면 모노폴에선 부드러운 버터밀크 소스에 그린 콜라비가 아삭한 식감을 더해줍니다. 넓적하게 잘라져 나오는 커다란 생선살이 신선함으로 입안에 가득 차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음식을 기다리는 중에 눈앞에서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생선을 손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생선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So, this one here is pan-seared snapper with a yuzu pork rock and melon variety peas. 도미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생선살의 부드러움과 바삭한 껍질의 조합을 좋아하는데 따뜻한 유자 브로스 때문인지 전반적으로 너무 부드럽기만 한 것이 살짝 아쉬웠지만 생선살과 함께 담백하게 떠먹기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두부밥과 유부초밥이 연상되는 비주얼의 비프 타르타르가 나왔습니다. 이 메뉴는 정말 맛있게 먹은 메뉴로 갈라진 빵 사이에 비프 타르타르가 담겨 나오는데 짭짤하게 간이 되어 있는 타르타르와 빵의 조합, 그리고 에그 버터까지 더해 먹으니 부드러움과 고소함이 입안에서 미끄러집니다. 신선한 플레이팅으로 맛과 재미를 다 잡아줬으며 실제로 유부나 두부에 비프 타르타르를 넣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던 메뉴였습니다. 추가 주문한 메뉴로 다시마 버터가 올라가 있는 포테이토는 살짝 태운 레몬즙에 담겨 나옵니다. 톡톡에서 식후 감빵에 발라먹었던 다시마 버터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시마의 높은 밀도와 감칠맛을 느낄 수 있었고 레몬즙에 신맛까지 더해져 입안을 자극하는데 와인이 술술 잘 들어갑니다. 감자와 구운 양파의 중간 정도의 식감인 예루살렘 아티초크와 부드러운 양목살을 함께 먹어줍니다. 양고기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살짝 느낄 수 있었지만 올리브 특유 맛과 향을 더해주면 나쁘지 않은 정도였습니다. 레인저스 밸리는 해발 1000m에 있는 호주에서 탑10에 꼽히는 비육장으로 세계 최상급 프리미엄 소고기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추가 주문한 레인저스 밸리 비프는 서양 대파로 불리는 리크와 함께 나오는데요. 리크 위로는 까만 식용 숯가루가 뿌려져 나옵니다. 숯가루는 맛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었고 숨죽어 있는 리크에 약간의 식감이 더해지는 정도로 부드러운 고기와 잘 어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패션후르츠 아이스크림과 생크림을 발효시켜 새콤한 사워크림, 그리고 화이트 초콜릿이 더해져 새콤달콤한 단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던 마지막 메뉴로 배는 불러도 디저트는 또 다 들어가더라고요. 식사의 마무리로 정말 좋았습니다.
긴 식사를 하는 동안 호주산 내추럴 와인인 모멘톰 오리를 마셨는데 이 이름은 라틴어로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로 언젠가 자연으로 모두가 돌아가게 되고 자연이 주는 와인이라는 선물도 결국은 소멸된다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답니다. 화려한 와인 리스트가 있는 레스토랑인 만큼 내추럴 와인 메이커들의 철학 이야기도 알아보면서 음식을 좀 더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와인을 좋아하신다면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도 다양한 리뷰가 계속 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